안녕하세요. 오늘은 맛있는 해물 음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뭐로 하냐고요? 우리 히어로의 영웅 간장을 넣을 거예요. 오늘 근로자의 날이지만 저 이런 거 한번 보실래요? 짜자잔! 전복도 있고요. 가리비도 있고요. 정말 맛있어 보이죠? 네, 여기다가 마지막에 우리 히어로의 영웅 간장을 넣어서 양념을 해서 맛있게 맛있게 먹을 거예요. 네, 한번 보실래요? 네, 얼마나 예쁜지. 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짜자잔, 짜자잔, 짜자잔. 지금 막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네, 잠깐만요. 여기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예쁜 것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맛있게 맛있게 해서 먹을 거예요. 네, 정말 정말 맛있어 보이죠? 네, 맛있어 보이죠? 전복이요, 굉장히 커요. 네. 여기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히어로의 장정환 간장을 넣어서 먹을 거라는 거예요. 맛있게 맛있게 해서 먹을게요. 지금 이제 뽀글뽀글 끓고 끓기 시작 전이라서 네, 좀 뜨거워요. 맛있게 다 해서 여러분 먹을 거예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우리 장정환 영웅이 간장을 넣어서 맛있게 맛있게 먹을 거예요. 오늘도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간에 간에 오늘도 맛있게 먹고 건강하고 행복할 거예요. 사랑합니다.